안녕하세요. 센충용 스비 캐큐아입니다. 여러분, 슬슬 더워지는 게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6월 초 닌텐도 스위치 해외 이숍 할인 소식을 한번 싹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원 미만의 저렴한 할인 게임들 중 가성비 좋은 추천 게임 베스트 10을 선정해보았는데요. 평가는 좋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임들이 꽤 많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할인 게임은 벨로시티 2X입니다. 액션 플랫폼 장르의 게임으로 주인공이 쿼프 드라이브 텔레포트를 사용해 고속 우주 전투에서 사악한 적을 물리치고 함선에서 튀어나와 직접 발로 뛰댕기며 전투를 펼치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외계인에게 체포된 카이타나 주기가 동맹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며 텔레포트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주를 해방시켜 나가는 게임입니다. 메타스코어는 8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취향을 많이 타는 장르의 게임이라 유저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네요. 현재 벨로시티 2X 는 러시아 이숍에서 6월 10일까지 75% 할인 가격 3,993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 미지원 게임인데요. 이런 장르의 게임은 언어 압박보다는 컨트롤 압박이 문제라 언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 댄서입니다. 하드코어틱 리듬 기반 던전 크롤링 장르의 게임으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작위로 만들어진 던전에서 어깨를 뺑스 뺑스 하게 만드는 브금을 배경으로 드랍 더 비트에 맞춰 움직이고 공격하며 던전을 탐색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게임으로는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 댄서의 젤다의 전설을 전복시킨 케이던스 오브 하이랄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 댄스가 더욱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음악 진짜 신나지 않나요? 뺑스 뺑스. 현재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 댄스는 멕시코 이숍에서 9월 10일까지 80% 할인 가격 3,87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까요. 한번 Let's get it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문라이터입니다. 상인 위대 일상을 체험하는 로그라이크형 액션 RPG 게임으로 상점 운영이라는 포인트를 접목시켜 기존의 로그라이크 게임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네요. 던전에서 사냥해서 재료를 얻고 마을에서 판매해 상점을 부흥시켜 나가며 더욱 어려운 던전을 정복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꽤나 재밌다는 평이 많은 게임으로 어떤 게임인지 딱 들어만 봐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현재 문라이터는 멕시코 이숍에서 6월 23일까지 70% 할인 가격 8,14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문라이터 이 가격이면 엄청 저렴한 편인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고! 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This War of Mine Complete Edition입니다. 현재 해외 이숍 할인 게임 랭킹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인기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덜덜덜 어떤 게임인지 매우 궁금한데요. 유저는 엘리트 군인이 아닌 포위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민간인 그룹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저격수와 같은 다양한 적들로부터 식량 및 구급약을 지키고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전쟁의 잔인함과 슬픔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총각을 다투는 전쟁통 속에서 나와 동료들이 생존하기 위해 어떠한 결정이든 빠르게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부의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일부가 희생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고 하네요. 흥. 현재 This War of Mine Complete Edition은 멕시코 이숍에서 6월 23일까지 무려 90% 할인 가격 4,15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Complete Edition이라 모든 DLC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글어도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끼리끼리. 아 근데 진짜 재밌게 생겼네요. 아 그리고 이번 할인이 최저가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할인 게임은 요쿠스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잉? 맞습니다. 바로 택배인데요. 유저가 주인공 무체부 요쿠가 되어 모쿠마나 섬에서 소포도 배달하고 섬의 현지인을 돕고 또 고대신을 깨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게임이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데요잉? 바로 핀볼 메커니즘이 게임에 녹아있어서 주인공을 핀볼 방식으로 튕겨가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꽤나 좋아할 만한 게임이네요. 현재 요쿠스 아일랜드 익스프레스는 러시아 이숍에서 6월 17일까지 75% 할인 가격 5,319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러버진 데인저러스 스페이스 타임입니다. 협동이 주가 되는 게임으로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친구, 가족과 함께 플레이하면 더욱 재밌는 게임인데요. 어드벤처 슈팅 장르의 게임으로 사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주를 구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다양한 적들을 무찌르는 스토리입니다. 우주선 내부에 동서남북에 총 4개의 무기가 각각 배치되어 있는데요. 해당 무기 조종석에 앉아야만 각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4명이 플레이할 때는 각 방향에 맞춰 적들을 물리치면 되지만 만약 2명이 플레이하게 되면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방향에 따라 겁나 뛰어다니면서 잡아야 돼서 무지하게 바쁠 것 같네요. 현재 러버진 데인저러스 스페이스 타임은 멕시코 이숍에서 6월 10일까지 50% 할인 가격 5,38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파티 게임을 찾으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아닌 게임은 블레이징 BX입니다. 로그라이트 탄막 슈팅 게임으로 유사한 게임으로는 엔터 더 건전이 있겠네요. 날라오는 탄막들을 피하면서 방들을 클리어하고 보스들도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아이템샵이 있어서 다양한 유물들을 모아 좋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꽤나 귀염귀염한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난이도는 역시 로그라이트 장르구나 싶을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스토리 모드에서 로컬 협동 모드를 지원해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면 조금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블레이징 비스는 러시아 이숍에서 6월 20일까지 무려 90%라는 가격 166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일 것 같네요. 다음 아닌 게임은 배틀 체이서 나이트워입니다. 전형적인 JRPG 형식의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으로 본 게임의 원작은 90년대 출간된 호빗국이라고 하네요. 저주받은 섬이 게임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이 섬의 한 가운데를 마을의 거점으로 삼아 각 던전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총 6명의 아군 캐릭터가 플레이어블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3인 파티를 적절하게 짜서 던전을 탐험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난하게 플레이하려면 탱, 딜, 힐로 파티를 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배틀 체이서 나이트워는 6월 16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72%라는 가격 9,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꿀잼이고 플레이 타임도 긴 JRPG 게임이니까요.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레스 기릿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아닌 게임은 에이전트 A 숨겨진 퍼즐입니다. 방탈출 형식의 게임으로 적 스파이의 비밀 은신처에 몰래 잠입해 주변의 여러가지 아이템과 단서들을 수집해 퍼즐을 해결해 나가며 스파이를 찾아 체포하는 게임입니다. 인벤토리 기반의 퍼즐이 무려 100개나 준비되어 있어서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에이전트 A 숨겨진 퍼즐은 캐나다 이숍에서 6월 11일까지 90% 할인 가격 192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번에는 90% 이상 할인이 상당히 많아서 제 기분도 매우 좋네요. 오늘의 마지막 게임 역시 퍼즐 형식의 게임인데요. 바로 이벤 오비입니다. 2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플 협동 게임으로 중력이 위아래로 이동해 나가는 퍼즐로 가득 찬 세계를 함께 플레이하는 유저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클리어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선율의 BGM이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네요. 그렇지만 멘탈, 두뇌, 피지컬 모든 것이 다 필수적인 게임으로 함께 플레이하는 분과 싸우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요. 이런 게임 하실 때는 항상 멘탈 꽉 잡고 플레이하시길. 현재 이벤 오비는 일본 이숍에서 6월 16일까지 90% 할인 가격 1599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해외 이숍 만원 미만 할인 게임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데 잘 몰라서 못하던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할인 중이니까요. 지금 타이밍에 끼릿 하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땅.